이렇게 돼지가 여기 있네. 어, 강화물 5,000개를 하였는데 왜 그걸 또 얹어다 쓰나. 우리 집에 개돼지가 두 마리가. 환골 탈퇴의 각오로 고객님들의 신뢰 회복에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 과연 팩트만 보자. 그래, 글이 중요한 게 아니다. 뭔데? 보상은 어딨는데? 보상이 없다! 아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보상 한번 읽어드릴게요. 어빌리티에 대한 오류 보상. 2년치 데이터만 있어서. 아, 이게 진실이었네, 그지? 6월 16일까지 받을 수 있다. 뭐고 왜 잘렸는데, 여기? 더 안 알려주나? 이거 홈페이지 뚫어야 되는 거가. 아, 이거 홈페이지 어떻게 뚫지? 아. 아, 필요 포인트냥 검은 불 줄였네. 원래 10이었잖아. 아하. 그럼 나 저번에 몇 개였지? 500포인트였나? 어. 5,000포인트? 그럼 검은 불 500개? 강한 불 5,000개? 아, 이렇게 돼지가 여기 있네. 어, 강한 불 5,000개를 하였는데 왜 그걸 또 언제다 쓰나. 우리 집에 개돼지가 두 마리가. 확률형 아이템이나 좀 더 봐볼까? 엠블렘 한번 봐볼까? 레전더리 확률에서 보공 20% 확률이 제일 높아. 괜히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다, 그지? 아, 심지어 30, 35, 40이 똑같은 거에 소름 돋는다, 첫 번째 줄에. 5.71%, 6.75%, 75%. 아, 꽤 확률이 되네? 아, 모자 확률이 여기 있구나. 쿨감 2초, 4초만 봐보자. 2초 확률 4%. 0.4% 밖에 안 되는 거였어? 와, 이렇게 낮았어? 와, 그러니 새끼 빡세지. 이것도 0.4%네. 장갑 상크된 확률 나온다. 나온다. 4.5%. 0.45%면 몇 개야? 100개. 100개 하면은 10개. 0.45%네. 0.045%고 여기는. 와, 이제 레큐가 확률이 나왔는데 레어에서 에픽이 6%. 뭐 사실 이거는 안 한다고 봐야 되니까. 에픽에서 유니크가 1.8%, 그리고 유니크에서 레전 갈 확률이 0.3%. 블랙큐브 확률 나왔다. 1% 레전더리. 그럼 무조건 블랙큐브로 레전더리 가야겠네. 유니크는 1.8이라서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다. 장갑 왼쪽은 똑같지. 왜 크뎀이 두 줄도 줄이지 근데? 왜 이거 두 개 있는 거예요? 아, 최소 크뎀, 최대 크뎀 이런 잔재라고? 그럼 오히려 유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좋은 거네요?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쌍크뎀 할 거면은 그래도 불큐하는 게 맞긴 맞네. 레이어에서 에픽 확률 한 5% 될 것 같더라. 4.7%네요. 어? 그리고 에디 에픽에서 유닉 한 50개 던지면 가는 느낌이더라. 이제 느낌이 1.9%, 그리고 0.4975%. 거의 다 예상한 대로네, 그지? 아, 2년까지밖에 보관을 안 해준 건가? 근데 이거를 사실상 2년까지라고 해서 100% 주는 거면 개손해 아닌가, 솔직히. 여태까지 계속 이랬을 텐데, 그지? 불만족스러워요. 어, 3월 11일 점검 때 준다고 하네요. 명성치. 이거는 똑같잖아. 이거는 뭐 100% 이런 게 없지 않나, 그지? 그대로 주는 거니까. 그럼 이거 다시 안 주겠네. 그럼 이거 사실상 없겠네. 스페셜 명예 훈장. 아, 이거잖아. 이것도 내가 180개였으니까 1800개 받겠네. 추천은 이제 공마 60 버프짜리. 달달할 것 같은데, 이런 거는. 아, 공마 60이란다. 마라벨 효과인데. 근데 또 이것도 억울한 사람들은 또 억울할 수도 있는 게, 이제 마라벨 6개월짜리를 하필 어제 샀는데 바로 내일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거지. 이거 개 억울할 것 같은데. 야, 이거 지금 뭔가 좀 허무하네. 만족하나? 나는 만족도 안 하고 불만족도 안 한다. 난 솔직히 나는 좀 안 좋다. 안 좋지. 더 줬으면 좋겠다. 자석배에서 못 살린다고 하더라고. 이게 적혀져 있죠. 마법의 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. 펫 세트 효과 받을 수 없습니다. 모든 장비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. 본섭은 이제 3개월 이거 맛보면은 못 벗어난단 말이야. 이거 완전. 뭐 대충 패치하고 확률 정도 알아봤네요. 이게 물량이 쏟아질 텐데 이 쏟아지는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